김인수 대표님. 네. 최근에 엔터주가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될까요? 네. 네, 일단 엔터주 쪽은 그래도 한때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시장이 좀 성장주 쪽으로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가 된 측면들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들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닥에 만드는 과정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또 숨겨진 또 엔터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도 잘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SBS입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송사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 판매가 50%가 좀 넘고요. 광고 판매가 40%대 중반대 하다 보니까 일단 광고 판매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광고 판매는 일단 지상파 광고의 한 40% 정도를 점유하는데 중간 광고가 도입되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스튜디오 S에 대한 가치가 부각을 받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 다른 콘텐츠 제작사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편 가까이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내년에 한 11월, 12월 달 가게 되면은 또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나쁘지 않은데 주가만 많이 좀 부진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 2,100억대를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8,800억 정도. 그러면 아직까지는 싸다란 관점들이 계속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 4만 7천 원대 정도쯤에서는 접근한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1차로 한 5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 SBS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메타버스가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네.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산업의 성장률은 최근 이제 한 달치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메타버스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세계가 커질수록 가상 세계 보안도 중요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공간의 정보 가치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미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뭐 한국 부동산, 뭐 한국 뭐 여러 지역들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고 단가도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가치가 중요하죠. 이전에 가치가 없었거나 적었던 사이버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한 해킹 위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4천 명이 넘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 해킹당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위메이드의 뭐 흑철 복사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좀 발생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비해서 보안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 업체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번 주부터 시장에서 이제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가상 세계가 커지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보안주 중에서 K사인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DB 암호화 솔루션 중심으로 여러 인증이라든지 뭐 공개 키 기반으로 공개적인 이제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안 분야에서 적극적인 R&D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그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핵심 보안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있겠죠.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PC에 동시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전될 때 모든 PC에 다 기록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위협을 상당히 크게 이제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NFT를 활용한 토큰 사업을 국책까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활용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뭐 미디어물 이런 곳에 코인을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글로벌 NFT 제작물 거래 시장이 큰 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어제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은 다시 좀 덜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인 2,560원 부근에서 네,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저항이 될 수 있는 2,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사인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900원, 손절가 2,3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